낙동강 1300리. 한반도에서 압록강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이는 낙동강은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지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이 흐릅니다. 조선시대 중요한 나루터였던 사문진 나루터와 생태계의 보고 달성습지, 그리고 신라의 왕이 경치에 매료되어 아홉 차례나 들렸다는 상화대가 금호강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함께 흐르는 금호강 주변을 걸으며 가을이 시작되는 강변의 정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의해서 깎인 절벽바위 하시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하시계로는 그 백마강, 금부강이죠. 백마강의 낙함, 그것도 하시계고, 또 그 안동에 가면 부용대라고 있죠. 그것도 하시계고, 또 낙동강 제1경이라는 그 상주 경천대, 그것도 하시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강가에 있는 이렇게 바위 절벽, 절벽바위는 전부 다 하시계다. 우리 하천에서 깎인 절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이 좀 붉죠? 색깔이 붉죠? 보통 이렇게 색깔이 붉게 나타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철분이 산화돼가지고 붉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적벽이죠. 우리 적벽으로 유명한 게 중국이죠. 적벽대전 알죠? 들어보셨죠?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 나오는데 조조군사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송건하고 유비군사하고 붙죠. 송근하고 유비가 한 팀이 되고 조조 팀하고 붙잖아요. 그래서 결국 조조가 집니다. 전략 실패로. 거기서 대패를 당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에 있는 적벽대전이죠. 그 적벽이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양쯔강이죠. 장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벽에 어디 있느냐? 금호강에 있죠. 왜 금호를 하느냐 하면은 그 금호강 주변에 가면은 갈대 숲이 많죠. 그래서 이 갈대가 가을 되면은 근조해지죠. 그러면 바스락바스락 끓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람 불면은 갈대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마치 가야금을 뜯는 소리 같다 해서 가야금 금. 왜 호냐? 이 물이 굉장히 평탄하게 흐르니까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고요한 호수와 같다. 영천에 가면 금호 있죠. 그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호수호자. 그래서 금호강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어제 말씀드렸던 낙동강은 가락의 동쪽에 떼서 낙동강이 됐다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로 모든 지명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호강도 그런 유래가 있고, 이 금호강이 흘러가서 만나는 곳이 낙동강이죠. 그럼 옛날에 이 조선시대는 주로 그 수상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입구에서 배를 싣고 이렇게 뭐 화물을 싣고 오면은 주로 여기서 중간 기착지죠. 여기서 기착하는데 낙동강 우리 사문진, 그래서 기착했다가 요 안쪽으로도 조금 들어올 수 있죠. 금호강 위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집가 왔던 그 소금 있죠. 이 소금 같은 걸 여기다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금배가 한참 머무른다 그래서 머무르는 강창. 그래 머무강창이에요. 또는 강창, 창이란 것은 이 식량창고죠. 식량창고로서 또는 다른 화물창고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창자가 붙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강창, 하원창 이런 게 전부 다 그 하나의 창고 역할을 한다.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강창이 되고 머무강창이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 여기가 이제 사문진인데, 이 사문진은 나루터 전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앞에 낙동강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행정구역 경계할 때 강을 주로 하죠. 아니면 산의 능선 부분.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고령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가야입니다. 옛날에 가야고. 그게 보자. 기원 후 한 그 기원 후 3세기까지가 저기는 가야고. 여기는 다른 또 음락 국가가 있었겠죠. 물론 나중에는 여기가 신라 세력으로 들어간대. 근데 여기를 반드시 신라 세력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면 성산 고분군이라고 있거든요. 한 2, 30기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자료를 보면은 신라 것도 있지만은 대가야 영향을 받은 그런 유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라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 적경지대니까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그 강이 자체가 해자 아닙니까? 해자라는 것은 성 만들고 적들 못 들어오게 여기에 물 파는 거죠. 해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강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이 저 성산이라 그러는데 왜 성산이냐면은 성이 있었다. 옛날에 신라 시대 때 성이 있었다 해서 성 있는 산이라서 성산입니다. 성산인데 요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성곽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흙하고 돌하고 이래가지고 뭐 토성이죠. 이렇게 석축 쌓으면은 바로바로 자동으로 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관을 보기도 좋을 뿐더러 또 전략적으로도 가장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큰 강이 있다 보니까 이 큰 강이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바다로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도 합니다. 이 강을 이용해서. 그러면 저 일본에서 뭐 출발했다. 대마도 같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오면은 이 부산포죠. 동네. 거기까지 오면은 거기에다가 배를 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이까지 오는데 이 배가 어디까지 간다고 하면은 안동 내지는 상주까지 갔습니다. 안동에서 상주까지 갑니다. 갈 때 그 중간 기착지가 바로 여기였어요. 또 여기는 굉장히 서정적인 곳이다. 여기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뭐 그때 안 살아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들려오는 기록에 하면은 꽃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네 이름이 뭡니까? 하원이었잖아요. 지금 이 하원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하원이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래서 신라시대 왕이 이쪽으로 옵니다. 왜 오느냐? 그냥 온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세자가 가야산에 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 병 중에 수양을 하고 있죠.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그 임금을 어떤 사람은 애장왕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덕왕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어쨌건 어느 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왔대요. 오는데 몇 번 왔느냐? 9번을 들렸대요. 왜 왔느냐? 여기 경치가 너무나 좋았어.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 지역의 경치를 보고 시도 읽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시는 안 전해지겠죠. 그래서 9번 왔다. 9번 올 때마다 이 동네에 꽃이 만발해서 활짝 빛이 났다. 그래가지고 구랄입니다. 그래 9번 왔다 해서 구랄이고. 구랄이 아닙니까? 구랄이. 아까 우리 정생도 오다 보니까 뭐 구락하기에 별로 안 좋다. 구락하면 뭐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사실은 그런 좋은 의미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 동네가 구랄입니다. 구랄이. 이 주변에 정자가 많았습니다. 정자가 많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선비들이 여기 와서 많이 유유자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달성군 이쪽은 문학적으로 또는 뭐 서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달성군이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이 삼문진 주막촌이고. 이거 다 써놨네, 누가 또. 아, 낙수기범. 낙동강에 돌아가는 돛단배가 맞습니까? 귀범 돌아올 잔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지 집으로 석양에 돌아오는 거지 그죠? 그 해석을 잘못했는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금호 어저 요 금호 나오죠? 아까 말했던 가야금 금자 호수 호자 금호죠 연암 나가 그래 저기서 만져 연암 이게 이제 어딘지 몰라요 연암 연암이 어딘가 있었을 건데 어디를 말하는지를 아직 고정을 못 하죠 연암을 어디를 말하는가 연암 나간 다산은 여기죠. 바로 여는 거 다산. 다산에 그게 이제 뭐 저녁에 밥할 때 나는 연기죠. 밥. 아주 참 아주 못가지기죠. 그죠? 다산 치연. 밥 짓는 연기. 아, 요즘 밥 짓는 연기 있습니까? 보온밥통 해가지고. 참 상박하죠.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갈수록 우리 삶은 왜 그래 팍팍해지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문명은 지금 뭐 3,000불, 5,000불, 만불, 5만불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도 사는 건 이렇게 팍팍할 수가 없죠. 왜 그랬습니까? 그래. 이런 거 보고 생각난다. 다산치연. 네. 대평경가. 그 이것도 보세요. 이 넓은 덜인데 아마 이 앞에 말할 거죠. 다산덜.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대평. 여기서 말하는 뭐 넓은, 그죠? 넓은 덜평, 농가의 소리. 이것도 모르겠어. 산포. 어디를 산포로 말하는지. 산포. 아마 분명히 무슨 나루터를 말할 건데 그게 뭐 어디를 말하는지 삼문진을 말하는지 뭐 다른 데를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요 나루터 몇 개 있었거든요. 요 근처에. 요거는 가야 낙조. 가야산 있죠. 앞에. 가야산에서 지는 낙조 말이고. 요거는 또 뭐 빛을 수군. 작년에 이제 저한테 설명된 사람 내가 얘기해 줘. 이 빗자가 원래는 이게 아니고 부채 비루잔압을 빗자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에 갑자기. 그 빛을 수군. 그다음에 뭐 화대 모춘입니까? 이 화대라는 것은 상하대죠. 상하대의 늦은 봄. 그 다음에 노강 월주. 이 노강진도 지금 몰라요. 노강진이 뭔지. 이름이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달빛. 요게 이제 십경이라 그럽니다.
교수님한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전 말씀을 많이 듣고 실제로 와 보니까 또 이렇게 알고 보니까 훨씬 유익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오늘 참석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정 교수님을 통솔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현장을 각각 가보니까 와닿는 게 많고요. 더더욱 또 대구 달성군 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강의와 탐방이 서로 매체가 되어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개최되어 지역민들에게 많은 유익한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성군립도서관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공공도서관 길이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총 4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진행된 첫 번째 차수의 프로그램은 낙동강의 중요성과 그리고 달성의 문화 역사적인 특성에 관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살고 싶은 그곳, 흥미로운 대구 여행입니다. 대구의 역사와 문화, 지명유래, 자연경관 등 대구에 대한 모든 것을 특유의 지리학적 관점과 해석으로 엮은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지리학자가 바라본 자신의 고향 대구에 대한 정겹고도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달성군립도서관은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 문화행사 및 강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욕구 충족을 목표로 문화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